자, 그래서 지금 5월 6일에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금 시행하고 있단 말이죠. 일각에서는 이거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가야 되지 않느냐, 또는 수칙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 뭐 지자체별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강화 조치를 일단 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한 거냐? 그런 논의를 좀 해야겠죠. 이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하기에는 상황이 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또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그 정부에서 5월 6일 날 내놓은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개인 방역, 집단 방역 그 수칙을 보시면 이거는 뭐 기본 수칙, 보조 수칙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정부에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뭐 고위험군, 또 건강한 생활 습관, 2m 이상 거리두기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일반 국민이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손 씻기, 뭐 기침 에티켓. 집단 방역이 사실 좀 애매합니다. 이 기본 수칙과 보조 수칙이 있는데 특히 제가 이제 이 세부 지침인 31개 세부 지침에 대한 그 수칙을 제가 이제 문제가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제가도 뭐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시간 또 방역으로 뭐한 4개월 이상 하다 보니까 경제가 많이 피폐해졌습니다. 뭐 자영업이라든지 뭐 여러 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줄고 또 실업자 양산 또 도산 뭐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지금이 이 5월 초가 이제 좀 생활 속 거리두기로 해서 경제 활력을 좀 보살필 좋을 활력을 좀 되살릴 좋은 타이밍이다. 적절하다고 저는 봤는데 이제 문제는 방법론의 문제가 있다. 제가 이제 그각 상황에 또 장소의 분야별로 코로나19의 집단 발생 위험, 그러니까 산발적인 환자 발생은 큰 문제는 없을 텐데 이 집단 발생을 막기 위한 세밀한 로드맵을 그려야 된다. 단계별로 이제 저위험 분야를 먼저 열고 고위험은 제일 뒤에 여는 식으로 이렇게 단계적 접근을 해야 된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이 조심조심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이 5월 6일 날 31개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그냥 열어버렸죠. 물론 그 전부터 이미 클럽 같은 데 영업을 했었다고 하니까 과연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안 지켜진 상황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완된 건더 방심을 부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단계적 접근으로 다시 지금 수정을 해야 된다. 저는 수정을 해야 된다 보고요. 또 하나는 세부 지침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합니다. 그게 과연 각 분야에서 그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수칙들인지 의문이 많이 가는 거죠. 기계적으로 뭐 똑같은 문장들이 모든 분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 아닌데 보시면 한 67쪽 정도 되는 굉장히 긴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분야 4 분야, 일상 분야 9 분야, 여가 분야 18 분야인데 이게 전부 31개 분야인데 우선은 이 31개 분야를 위험이 낮은 분야, 또 높은 분야, 중간 분야로 이렇게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풀었어야 된다. 세계 어느 나라도 뭐 미국도 리오프닝 해야 된다. 뭐 유럽도 지금 경제 활력을 위해서 제한을 풀고 다시 경제 활력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뭐 계약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다 단계적 접근입니다. 3단계로 나눠서 하는 나라도 있고 5단계로 더 세밀하게 나눠서 단계적 접근하는 나라가 있고 뭐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거 5월 6일 날 한꺼번에 이제 31개 분야를 세부 지침 내면서 그냥
진행하는 걸로 지금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위험도가 낮은, 그러니까 뭐 대중교통은 이건 뭐 열고 닫고 할 필요가 없죠. 이건 굴러가야 되니까, 출퇴근해야 되니까. 이건 당연히 그냥 하되 이제 마스크 착용하고 이런 지침들을 잘 지키도록 하고, 뭐 늦었지만 지금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한다. 단속까지 할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뭐 우리가 야영장이나 뭐 국립공원 야외 활동 유원지 시설 야외에서 이 개방된 공간에서 하는 데는 이제 리스크가 낮죠. 이건 먼저 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만은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제일 끝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유흥 시설입니다. 뭐 도서관, 공영장, 영화 상영관 이런 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공연장도 사실 이게 실내 공연장도 있고 실외 공연장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세분화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고 영화 상영관은 극장이니까 이건 뭐 복잡할 단순하죠. 동일한 비슷한 조건이고 지금 야구는 뭐 무관중 경기로 해서 이제 지금 경기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뭐 그거는 그런 식으로라도 시작을 한게 잘한 거죠. 일종의 컴프로마이즈를 하는 거죠. 수입은 적지만 그래도 이뭐 광고라든지 뭐 이런 중계권료 이런 수입이 있으니까 또 국민들도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봐야 되니까 그런 건 잘한 것 같고 문제는 이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PC방 뭐그 노래 연습장 이런데 이분 뭐 여기도 이제 당장 열어서 영업도 하고 그동안 어려운 것도 회복하고 이런 마음이 굴뚝 같다는 건 이해하지만 사실 위험이 좀 높기 때문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한 다음에 접근했어야 된다. 그리고 유흥시설도 2-4에 오른쪽 아래 보면 자 유흥시설이라는 카테고리는 저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유흥시설이라는 거는 뭐 일반 국민들이 음주도 하면서 음악도 들으면서 릴렉스하는 건데 거기에는 아마 주점도 들어있고, 주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 감성주점, 단란주점, 또, 유흥시설에는 이제 클럽도 있고, 뭐, 저도 뭐, 이번에 알게 됐지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 유흥시설에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하기보다 좀 세밀하게도 나눴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당장이 이 위험이 높은 데를 열었다는 것 문제고, 또이 세부지침 안을 보시면은 상당히 그, 기계적으로 돼 있다. 행위식으로 똑같은 내용들이 그냥 반복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생활수거리도 세부지침 안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호텔 콘도에서의 지침이라고 하면 뭐 호텔 콘도 업 협회랑 협의해서 과연 어느 정도 정부에서 이제 방역 당국에서 요구하는 지침 또 호텔 콘도업에서 현실적으로 이건 어렵고 이런 건 가능하고. 근데 꼭 필요한데 이거를 못하겠다는 경우는 뭐 정부가 지원해서 할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현장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이 위험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열어야 되고, 또 지침도 그 현장에 맞는 실효적인 그 지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관계 협회하고 협의해서 이 정부와 방역 당국과 또 관련 협회하고 만나서 실효성 있는 지침을 해서 그것이 윈윈하는 거죠. 이 사업장들도 영업을 해서 좀 지금 손실을 좀 많이 해야 되고 활력도 찾아야 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경제 활력도 회복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어떤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세밀한 단계적 접근 또 실효성 있는 지침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전 수정해서라도 빨리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니면은 사실, 지금 여름 아니면 이렇게 생활수 거리두기로 할 수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9월, 10월이 되면 사실 이런 논의조차도 하기 힘들 정도로 환자가 많이 늘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이런 생활수 거리 두기로 이제 만회할 그런,
유일한 기회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한꺼번에 열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지침도 충분한 논의가 된 것이 아닌 일방적인 지침이다 보니까 그 안에도 뭐 가급적 명단을 작성하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명단을 작성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실효적이지 않은 효과가 없는 지침이었다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